오늘 발표할 내용은 노멀라이징 플로우라는 제너러티브 모델을 이제 매니폴드 상에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최근 웍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게 있어서 그걸 소개를 하려고 하고 형 혹시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아나? 아니, 몰라. 모르지. 그러면 천천히 할게. 우선 노멀라이징 플로우 네,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의 일종이고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게 VA나 GAN 같은 거 혹은 뭐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도 그 일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근접한 어떤 우리가 모델링하는 디스트리뷰션부터 이제 샘플링을 하거나 이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그런 모델을 말하고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아마 이게 2015년 그쯤에 나온 모델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그래서 꽤 연구가 많이 진행된 모델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처음엔 디스크리트 노멀라이징 플로우 원래는 디스크릿이라는 말이 안 붙었는데 뒤에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나오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디스크릿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먼저 나왔고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는 2018년 그쯤에 뉴럴 ODE에서 처음 얘기가 나온 거고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이런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제너레이션하는 그 제너러티브 모델을 말하는데 이제 데이터가 매니폴드 상 위에 존재하는 경우 이제 실제 매니폴드 상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이제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서 샘플링 한다고 했을 때이 샘플링된 것도 이제 매니폴드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학습하게 되면 이 매니폴드에서 벗어나는 샘플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모델링이 미스컨시피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매니폴드 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가 이런 토픽이 나오게 됐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디스크리트한 경우와 컨티뉴어스하게 이제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처음에는 그냥 뭐 일종의 제너리티브 모델로 제한된 거고 걔가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생성하는 모델인 거고 두 번째 지금 목차의 컨텐츠의 두 번째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매니폴드 상에서 제너레이션 할까 이거에 대한 얘기라는 건가? 응, 맞아. 이거 이제 매니폴드 그러면 상에 다른 논문인가? 아니면 이제 이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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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아, 오케이. 논문이야. 그리고 이제 매니폴드 상에서 학습을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되게 수학적으로 아름답게 풀어낸 논문이 이제 모저 플로우라고 오늘 메인으로 발표할 페이퍼고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유립스 이번 유립스지 여기서 아웃스탠딩 페이퍼를 수상했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뉴어스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모티베이션은 굉장히 간단. 우리가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고 시작하면 여기가 근데 데이터 내가 좀 헷갈리는 게 그 전장에서 제너레이션을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하고 뭐 매니폴드에서 하고 이런 건가? 왜냐면 내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뭐 베리에이션 로팅 코드나 걔는 매니폴드 위에서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이야? 아니면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이야? 저 유클리디언이냐 그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냐의 구분이 아웃풋인가? 뭐 그러니까 아웃풋. 기준 아 그러면 아웃풋이 만약에 갠이나 BA 같은 애들은 아웃풋 자체가 픽셀이잖아. 그러면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 제너레이션 하는 애들인 거야? 맞아. 그럼 매니폴드에서 제너레이션을 하면은 뭐 BA 같은 경우에 레이턴트 G라고 생각하면은 걔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잖아. 매니폴드에서 제너레이션 한다고 치면은 아니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걔를 복구를 그러니까 다시 우리의 시멘틱한 것으로 갖고 와야 되잖아.
걔는 사진이 아니잖아, 레이턴트 G는. 그지. VA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예시를 알려줄게. 그러니까 어떤 지구상에 있는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이 막 있어. 그 얘는 스피어라는 매니폴드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잖아. 그럼 여기서 어떤 점을 또 제너레이션을 하고 싶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데 이제 VA 같은 경우 얘를 3차원 디멘전에 있는 어떤 데이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얘를 VA로 학습을 시켰어. 그럼 새로 이제 노말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제 디코더를 타가지고 샘플링을 하잖아, VA 같은 경우는. 그럼 얘는 이 지구에서 벗어난 데이터를 생성한단 말이야. 그럴 확률이 1이겠지.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 정확하게 그 지구상의 표면에 있는 데이터를 샘플링해준다, 이런 차이가 있는 그럼 내그 궁금한 건, 저기서 말하는 저 매니폴드가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아니라, 데이터들이 살고 있는 레이턴트 맞아. 스페이스가 아니라 지오메트릭한 뭐 스피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맞아. 그러니까 형이 그런 거잖아. 아마 형이 뭐 옛날에 쓴 무슨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논문 있잖아. 그거는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했잖아, 사실. 근데 임베딩 스페이스도 사실 데이터 스페이스로 볼수 있잖아, 임베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 스페이스가 이제 리스트릭션이 있는 거야, 어떻게 매니폴드라고. 나 이해했어. 저 매니폴드는, 그러니까 일반 뭐라고 해야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저 매니폴드는 뭐 데이터가 살고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의미보다는 그냥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 매니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아. 데이터가 이제 구조지, 구조, 지오메트릭한 구조. 매니폴드에 있다. 어떤 매니폴드 러닝 그런 게 아니야. 이해했어. 뭐 예컨대 뭐 지구를 예를 들면 뭐 태풍 위치를 그런 거겠네. 맞아, 맞아. 그런 거. 정확하게 뒤에 그런 예시가. 사람 생활은 다 똑같네. 근데 이게 나도 이제 매니폴드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런 데이터셋이 별로 없어. 그렇겠다. 오케이.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는 건데, 이렇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야. 네, VA에서도 이런 비슷한 철학이 나오는데, VA에서도 우리가 실제 모델링하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을 복잡한 함수를 거쳐서 나온 그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과 같다라는 가정을 해. 그래서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의 랜덤 베리어블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그 가정을 하는 건데, VA에서는 이 디코더가 뉴럴넷인 거지. 근데 이제 VA에서는 이제 로그PX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를 채택을 하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다시 쓴단 말이야, 로그PX를. 근데 이게 직접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젠센 이니퀄리티를 써가지고 이 로어 바운드를 이제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쓰는데, 이 얘를 계산할 때는 이제 pg랑 qg분 x 우리가 노말로 가정을 하니까, 얘는 우리가 k1 다이버넌스가 이제 계산이 되니까 이 텀은 되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텀은 이 텀이란 말이지. 근데 이 텀을 이제 MCMC로 대체를 하고, 뭐 거기에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흐르기 위해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쓰는데, 어쨌든 얘는 로그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MCMC를 쓰는 거란 말이야. 샘플링 기반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로그PX를 계산하는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보자는 거야. 얘를 지금 G0라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복잡한 함수를 거쳐가지고 얘를 갈 건데,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X는 이렇게 쓸게. X는 어떤 G의 K계의 뉴럴넷을 거쳐서 X라는 애가 만들어지고. 왜 쟤는 근데 굳이 저렇게 K계의 뉴럴넷이라네? 그냥 뉴럴넷 하나면 안 돼? 그렇게 쓸게. 그럼 그게 아, 그냥 궁금해서. 왜냐면 이제 F 하나하나가 우리가 종류가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쓸때 임의의 뉴럴넷을 쓰지 못해. 그거는 다시 말해줄게. X는 FG인데, 우리 F가 인버터블 함수인 경우에 이제 change of variable 포뮬러를 쓸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PX는 P F inverse X D F inverse DX 그러니까 얘 자코비안을 곱해주면 돼.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 PX에. 그러면 그냥 저렇게 된다는 거지. 로그 PX는 로그 P F 인버스 X 플러스 로그 디터미넌트 TF 인버스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어. 그러면 첫 번째로 F 인버스가 이제 우리가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면, F 인버스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얘는 우리가 쉽게 할수 있지. 계산할 수 있지. 그리고 제트 아니야? 그지 Z. 근데 여기가 이 디스트리뷰션은 이 디스트리뷰션한테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보통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거나 아니면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기 쉬운 되게 심플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계산이 쉬워. 계산할 수 있어. 그리고 제트를 가우시안을 준다 이거지? 그리고 이거 인버스의 이제 디터미넌트는 이제 얘는 어떻게 다시 쓸수 있냐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뺄수 있어. 근데 여기 자코비아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 오토그레디언트로. 그리고 디터미넌트까지 계산하는 건 우리가 가능하니까 얘를 그냥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F에 이제 파라미터를 주면 이 얘를 이제 세타로 미분을 해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수 있는 거지. 이게 노말라이징 플로우의 아이디어야. 그래서 이걸 저렇게 해서 F를 배우는 거지? F를 학습하는 거야. 나 하나 궁금한 게, 응. 그 뭐지, 디퓨전 모델에서도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노멀 분포로부터 이제 그거 마커브 체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점점 변형을 해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하고 싶다 이런 걸 하잖아. 그거랑은 그러면 어떤 게 다른 거야? 다른 거는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이랑도 이게 연관성이 있는데, 디퓨전은 각 스텝마다 노이즈를 추가를 하거든. 노이즈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은 GK에서 시작을 하지. X에서 노이즈를 추가해가지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만든 다음에 디노이징을 하면서 다시 X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철학에서는 디스트리뷰션을 트랜스포메이션을 할때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면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함수로 그 함수를 변환해 주는 거. 아, 분포를 변환해 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뭐 연결성 같은 거는 이제 또 얘기를 할수 있어. 그두 개가 어떻게 뭐 어떤 제너럴한 프레임워크에서는 하나로 볼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걸 다시 쓴게 1번 식이고, 이제 로그 p 세타 x는 로그 pg 마이너스 로그 디터미넌트 이렇게 하는데, 참고할 건 g는 여기 f 세타 인버스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랑
그 F세타 인버스 X라고 안 하, 어차피 아 그냥 그 수식을 이해하려고 저렇게 쓰는 거지. 이거 잘 돼? 이게 잘 돼? 이거 잘 돼. 아 이게 베리션 오토 인코드 이런 것보다 잘 돼? 그럴걸? 아 VA도 최근 막 MVA 나오잖아. 예, VA 하이러키컬 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거든. 이게 되게 사이즈가 큰데 얘는 이건 노멀라이징 플로우보다 좋을 것 같아. 근데 얘가 나오기 전에는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VA보다 좋았어.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exact likelihood 계산이 가능한 게 어느 정도 좀 장점이라고는 쓰는데 사실 우리가 그 likelihood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하지. 조금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pSETA X랑 pData랑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는 이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랑 같고 얘는. 근데 약간 공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왼쪽 일반식의 왼쪽에 오른쪽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왼쪽에 디터미 그러니까 PX가 P 뭐 F 인버스 X에 디터미넌트 곱해져 있는 곱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렇게 만드는 그 뭐라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그게 돼서 만든 건 알겠는데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야? 아이디어가 뭐야? 어떻게 해야 그런 생각이 나는 거지? 이 포뮬라? 이 포뮬라? 그 위에 네가 써줬잖아. 왜그 화면이 안 위에 봐봐, 위에 봐봐. 자, 4페이지. 잠깐 왜 화면이 안 움직이지? 이걸 보여. 그러니까 P of X가 P of F inverse X의 determinant 저거 곱해져 있는 거야, 작곱이야. 이거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원래 알려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F를 학습할 생각을 한 거잖아. 그 과정에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건 없어?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어떤 함수를 변형해 가지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데 사실 철학이라고 할건 없고 이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포뮬러는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공식이고 그래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의 그 덴시티 라이클리후드를 어떻게 하면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옮겨가지고 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할수 있을까 했을 때아그 함수가 인버터블 함수면 우리가 이 공식을 써서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뭐 인버터블 뉴럴넷 같은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뭐이 문제를 풀었겠지. 어떻게 뉴럴넷을 모델링하면 얘가 인버터블 함수가 될까? 이게 아마 메인 이슈였을 거야. 알겠습니다. 인버터블 뉴럴넷이 뭐 달라? 조금 이제 리스트릭션이 들어가. 그냥 뉴럴넷에. 그거는 바로 뒤에 얘기를 할게. 그래서 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FZ라는 함수는 우선 인버터블 쉽게 인버스를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애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계산하기 쉬워야 돼. 이제 자코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할게. 근데 이제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게 이제 5의 d세제곱이고 d가 이제 x의 dimension. 네, 사실 여기 다 인버터블 함수라서 g0도 이제 rd고 얘도 rd고 다 그래. 그럼 이 논문에서의 그저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컨트리뷰션 인버터블 뉴럴넷이겠네. 인버터블 뉴럴넷 혹시 뭐 원래 있어? 그지 인버터블 뉴럴넷.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개고 이제 이 논문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사용한 논문이거든.
아, 이게 이제 처음 제안된 논문이라는 거죠. 처음 제안된 논문. 그러니까 논문 라이징 플로우란 방법을 이 제너레이션에서 쓴 거야? 아니면 그냥 이 이름이 논문 라이징 플로우야? 그냥 이게 노말라지 플로우야. 그러니까 이게 첫 논문인 거지. 첫 논문. 그럼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그냥 내가 느꼈을 땐그 인버터블 뉴럴넷을 어떻게 구현할지인가? 맞아. 그리고 저뭐 타임 컴플렉시티 건드나? 자코비안? 그건 없어도 될것 같은데. 그거는 아, 그 논문에서 직접 어떻게 구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자코비언을 계산을 할 때도 타임 컴플렉시티가 좀 낮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도 그렇게 했는지 잘 그건 뭐 근데 연구 많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수학적으로. 맞아, 오케이 이해했어. 맞아. 그 애플을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가 이두 논문의 메인 내용이고, 사실 그 뒤에 있는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사용한 논문들도 다 어떻게 애플을 그 모델링하면 이두 가지 리스트릭션을 만족하면서 이제 충분히 익스프레서빌리티가 높은 뉴럴넷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점이야. 두 가지 리스트릭션이 뭐야? 인버터블한 거하고 또 뭐가 있어? 자코비언이 아, 디터미니 디터미넌트가 그게 계산하기. 계산돼야 된다. 오케이. 그걸 뉴럴넷 스타일로 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이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걸 또 학습할 수 없나? 인버터블한 것도 학습하면 되잖아. 인버스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오토인코더 맞아, 너무 그럴까? 그런 거? 느낌이다. 일단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 나이스랑 리얼 MVP에서 사용한 거는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인데, 그냥 이걸 이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레이어가 하나의 이제 FI가 되는 거고, 얘를 이제 겹쳐서 충분히 복잡한 뉴럴넷을 만드는 거겠지. 딥 뉴럴넷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디멘전까지는 그냥 아이덴티티 함수야. 그냥 그대로고. 이게 I 플러스 1번째 레이어고. 그러면 그리고 D 플러스 1번째부터 라지 D까지는 원래 D 플러스 1부터 라지 D에 컴포넌트 와이즈로 얘를 곱해줘. S 세타는 이제 RD에서 R D 플러스 1. small d랑 large d가 뭐 의미하는 거야? D는 이제 X가 R D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본 이제 데이터 dimension이. 이게 D야. 근데 이제 latent랑 small d. 레이턴트는 아니고, 아. 그러니까 레이트 G 스페이스가 저 D 아니야? 그러니까 G도 다 RT야. 아,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는구나. 인버터블 함수라서 디멘전이 똑같이 유지가 돼야 돼. 저 차원으로 내렸다 고 차원으로 넘기고 이런 건안 되는구나. 안 인버터블은. 돼. 그래서 D번째까지, 스몰 D까지 잘라서 걔는 그냥 그대로 보내주고, 그 나머지는 얘를 곱해주고, 얘를 더해줘가지고 보내주는 거야, 다음 레이어에. 그럼 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저 그러면 스몰 D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네. 임의의 숫자야? 임의의 숫자야. 각 레이어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어.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응응.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건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는 건가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인버터블하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 이게 원래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야 하는 건가 싶어서. 이제 인버터빌리티 같은 건잘 보이지. 왜냐면 GI 1에서 D는 GI 플러스 1, 1에서 D고, 그 나머지는 이제 di 플러스 1, d 플러스 1, d 마이너스 t 나누기 s니까 공간이 빠져서 좀 생략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아, 그냥 이건 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는 건가? 일단 이거 인버터블 이런 건 쉽게 보이고, 두 번째로 자코비안이 계산이 쉬워져,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하면. 됐어. 뭐 방법은 엄청 많아. 근데 여기선 되게 엄청 심플한 걸 구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도 돼. 아. 그래서 얘는 이게 자코비안의 정의인데, 여기는 이제 GI 이게 들어갔을 거고, 근데 여긴 아이덴티티니까 여기는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들어갔을 거고, 여기는 사실 나중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얘로 미분을 하면 아니지. 얘로 미분을 하면 얘한테는 얘에 관련된 항이 없어서 제로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이건데, 얘를 얘로 미분하면 얘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다이고널 톰에 얘가 들어오고. 그럼 자코비안의 얘의 디터미넌트는 이제 지금 이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니까 이제 다이어고널 텀의 곱이 얘의 디터미넌트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아이덴티티는 1이니까 무시해도 되고 얘의 곱이 되겠지. 그럼 얘의 곱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디터미넌트 계산이 되게 쉬워져. 그래서 학습이 되게 쉽다. 이게 노멀라이즈 플로우 보면, 흔히 말하는 노멀라이즈 플로우는 다이 메커니즘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S 세트는 뭐야, S? 돼. S는 이제 얘랑 얘가 뉴럴넷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뭐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도 되고. 그다음은 이제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프로인데, 이거를 일단 디스크릿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각 타입 스텝마다 함수를 거치잖아. 첫 번째 타임 스텝에 F라는 함수 거치고, 두 번째 타임 스텝 때또 F라는 함수를 거치고. 그 타임 스텝이 어디 있어? 아래식에서. 이렇게 쓸게. GT 플러스 있는 F T T T라고 쓸게. 궁금한 게 그냥 F를 놓고 하면 안 돼? 왜 타임 스텝을 해? 아까 똑같은 질문 했던 것 같은데. 아, 왜냐면 얘랑 파라미터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타임 스텝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그게 레이어를 쌓는 것과 좀 여기서 타임 스텝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거든. 그냥 레이어를 쌓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지금 i 플러스 1과 i가 지금 타임 스탬프라 그러는 건가? 맞아. 타임 어, 스텝이야. 그게 그냥 레이어를 쌓는 거하고는 차이가 없잖아. 그지, 레이어를 그걸 쌓는. 그냥 타임 스탬프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런 관점으로 보지? 그러니까 원래 그 관점을 봤던 건 아니고, 이제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그 뉴럴 관점. 오디를 쓰면서 그런 관점을 해석하는 건가? 맞아. 뉴럴 오디 처음 시작이 이제 레즈넷에서 하잖아. 레즈듀얼 블록에서 이제 뉴럴넷에서 GT 플러스 1은 GT 플러스 뭐 F세타 GT 이런 레지듀얼 블록이 있잖아. 그럼 얘를 이제 GT 플러스 1 마이너스 GT는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얘는 DGT는 F세타
OTTTTT라는 어떤 OD 레이어에서의 어떤 디스크립 버전이다. 레지듀얼 블록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강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턴트는 좀 아니고 G가 되게 변하는 건데 얘의 디스크립 버전이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G가 막 이런 다이나믹스라고 얘기를 할게. 이런 OD를 따르는 다이나믹스에 의해서 G가 계속 변형이 될 거야. 컨티뉴스하게. 그랬을 때 이 2018년도 이 뉴럴 OD 페이퍼에서 이런 식을 도출을 해. 증명을 해. 시어럼으로. 이것도 Change of Variable Formula라고 볼 수 있어. 이제 컨티뉴스 버전인 거지. 이렇게 피세타 GT가 이런 식의 ODE를 따른다라는 걸 보여. 이거 되게 보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전에는 이제 F세타가 디스크립 노멀라이즈 플로우에서는 이 F세타가 인버터블 함수여야 이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포뮬러를 쓸 수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은 인버터블 함수가 아니어도 돼. 그냥 임의 함수를 가져왔을 때도 이 로그 피세타 GT를 계산을 할수 있어. 그래서 이제 얘를 적분을 하면 이제 피세타 GT1이 1을 구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뭐지? 펀더멘탈 포뮬러 오브 칼큘러스 맞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써 가지고 이렇게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할수 있어. 그래서 GT1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고 GT0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야. 저번과는 다르게 전에는 이제 여기에 로그 디터미너트가 나왔는데 이제는 트레이스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자코비안을 아는 경우에 트레이스는 코스트가 그냥 비고의 D지. 그냥 D개를 더하면 되니까. 로그 디터미너트는 비고의 D 세제곱이었어. 그래서 여기서 코스트가 엄청 낮아진 거죠. 컨티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쓰면서. 그리고 여기 적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앞에서도 이거 사실 다 썸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이 각 타임스텝마다. 그래서 얘도 사실 코스는 뭐 적분이라고 크게 다를 거 없다. 그럼 이제 자코비안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자코비안을 구하는 게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보통 이럴 때 V 트랜스포즈 V 트랜스포즈 F 세타의 GT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게 이제 비고의 D야. 이 얘가. 근데 얘 자코비안을 구하려면 V가 1000이고 01000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라지 D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총 코스트가 비고의 D 스퀘어가 돼. 그래서 자코비안을 구하는데 비고의 D 스퀘어 코스트가 드는 거는 사실 되게 이제 인트랙터블하다고 실제로는 얘기를 해. 너무 코스트가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이제 다음 논문에서 얘기할 건데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 그냥 뉴럴 ODE 쓴 거잖아. 그리고 저렇게 포뮬레이션 나오고 그냥 뭐 자코비안 계산은 이렇게 되면 힘들다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이 트레이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를 사용을 해. 그게 허친슨 트레이스 에스티메이터인데 얘를 쓰면 코스트가 비고의 D로 줄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트레이스 오브 A는 이제 E 트랜스포즈 AE의 익스펙테이션으로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E는 민이 제로고 코비어런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 어떤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야. 그런 이제 그런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은 대표적인 이제 스탠다드 가우시안 아니야?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라데마커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라데마커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이제 D-dimension 랜덤 베리어블을 샘플링하는 디스트리뷰션이고 각각의 컴포넌트가 마이너스 1 또는 1이야. 그래서 각각의 2분의 1 확률로 샘플링하는 그런 함수인데 그런 디스트리뷰션인데 걔도 각각 컴포넌트가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니까 익스펙테이션이 제로겠지. 그리고 코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면 아이덴티티가 나와.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트레이스 오브 이제 이게 자코비언의 트레이스를 이렇게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트랜스포즈 DF 세타 DGT는 아까 여기서 어차피 봤... 디멘션이 크니까 익스펙테이션 때도 상관없는 건가? 신뢰도가 아 어차피 디멘션이 클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별 상관없겠지. 그래서 그리고 뭐 아, 뭐또 하고 싶은 얘기죠? 아니야.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 DF 세타 DGT는 이제 비고의 D 코스트고 여기에 E를 곱해주면 또 비고의 D 코스트잖아. 그럼 이 비고의 D 플러스 비고의 D면 그대로 비고의 D. 그래서 E를 몇 개 샘플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 이제 컴플렉시티가 늘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개만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제 그냥 비고의 D 코스트로 이제 디터미넌트의 트레이스를 계산을 할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실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이제 디스크리트 노멀라이즈 플로우랑 컨티뉴스 노멀라이즈 플로우를 비교를 한 거야. 그래서 글로우는 디스크리트 노멀라이즈 플로우의 예 중에 하나고 이제 여기선 소개를 안 했는데 그랬을 때 컨티뉴스를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고 네거티브 저거 컨티뉴스를 더 좋은 건 그냥 뉴럴 OD를 쓰는 게 그냥 한 디스크리트한 뉴럴넷 쓰는 것보다 좋다에서 오는 거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왜냐면 뭐가 다른 거야? 그거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보기에 이 논문은 그냥 뉴럴 OD를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뉴럴 OD로 한 건데 그러면 성능의 좋음은 뉴럴 OD에 기인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왜 뉴럴 OD가 더 좋은가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뉴럴 OD에서 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사실 기능적으로 따졌을 때 순수하게 기능적으로만 따졌을 때도 디스크리트 노멀라이즈 플로우는 이제 각 레이어에 가하는 함수가 리스트릭션이 있잖아. 아까 봤을 때도 이렇게 되게 단순한 뉴럴넷을 썼어야 됐단 말이야. 이해했어. 뉴럴 OD는 일반적인 함수를 써도 되니까. 그래서 좋은 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5개 데이터셋은 태뷸러 데이터셋에 대해서 해본 건데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 다른 리얼 MVP나 글로우에 비해서도 이제 컨티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더 좋게 나온 걸볼수 있고 근데 생성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저걸 내가 보기에는 그냥 복구 수준인 것 같은데 생성할 때뭘 컨트롤해서 뭘 생성해야 될거 아니야? 일단 좋은 저 G를 컨트롤해야 되잖아. 어차피 G가 가우시안이니까 그냥 배리언스 해갖고 살짝 주는 건가? 던져주는 건가? 일단 그거 노멀라이징 플로우 일반 디스크리트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쉽잖아. 그냥 G에서 샘플링 해가지고 F를 여러 번 고치면 되잖아. 어차피 가우시안이니까. 가우시안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근데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조금 달라.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써봤어 이거? 뭐 비슷한 거 써봤지. 가우시안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 ODE를 솔버를 거쳐야 돼. 이 ODE 솔버를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냥 던져주면 안 되고 GT0에서 샘플링을 하고 GT1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구나. GT1을 이걸 그래서 이제 샘플링을 하는 과정이 이제 디스크리트 노멀라이징 플로우보다 느려 훨씬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조금 있긴 해.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 디스크리트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소개를 했어. 그럼 이제 매니폴드 상에서의 디스크리트와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즈 플로우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듯이 이제 노멀라이즈 플로우는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마주치는 데이터 중에 논 유클리디안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것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앵글, 각도나 이제 축, 방향으로 되어진 이런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아니라 어떤 매니폴드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로 보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모델링, 그런 데이터셋을 어떤 매니폴드에 있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조금 수학적인 부분이라 여기서는 좀 소개를 안 하고, 예를 보면 이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에서 프로테인 스트럭처 프리딕션 같은 거나, 이제 지얼로지에서 락 포메이션 분석, 뭐 그리고 로보틱스에 있는 어떤 모션 에스티메이션, 뭐 이런 게 이런 것들이 되게 논 매니폴드 상에 있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지구상에서 어떤 폭풍우가 어떤 트라젝토리로 갈 것인지 이런 데이터, 그리고 셀 바이올로지에서 이제 세포 분화 과정 같은 것도 이제 매니폴드 상에 있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우리가 쉽게 마주칠 순 없는 데이터들이긴 하지.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제 지구상에서 화산이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포, 그리고 뭐 지진, 홍수, 화재 같은 이런 스피어상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제너티브 모델을 학습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여기서 해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개할 거는 이제 리마니안 메서드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그 전에 프로젝티드 메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매니폴드 상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이제 프로젝티드 메서드랑 리마니안 메서드인데, 우선 프로젝티드 메서드 같은 경우는 RD상에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니폴드로 프로젝션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프로젝션을 할때 똑같이 인버터블 맵을 사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 막단에 이제 매니폴드로 가는 인버터블 맵을 붙여준 거야. 그럼 생성해 놓고 마지막에 변환 시켜주는 건가? 그렇다기보다는 여기 뒤에 여기 FK 있잖아. 마지막 단이 매니폴드로 가는 어떤 특정 함수인 거지. 예스. 네, 간단하지 그냥. 그 마지막에 그냥 변환단 하나 딱 매니폴드로 가는 인버터블 맵을 잘 붙여. 되나? 그지? 그런 왜안될것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매니폴드랑 RD랑 인버터블 맵이 있다는 거는 호미오모피즘이라는 거잖아. 뭔가 토폴로지컬리 동형이라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거랑 동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모델링할 때 미쓴 거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많이 썼었던 방법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익스포네셜 맵이고, 이거는 이제 형도 잘알 텐데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에 사용을 시키는 거잖아, 매니폴드를. 이렇게 학습을 하면 이제 컴팩트 매니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학습할 때 인피니 서메이션을 해야 돼.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트렁케이션도 하는데, 뭐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근데 아까 했던 리얼 MVP 같은 경우는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를 했을 때 이제 익스포네셜 맵이 되게 자연스럽게 적용된다고 하고, 또 스테레오그래픽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맵도 있고, 이거는 스피어 상에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하기 좋은 프로젝티드 메서드야. 익스포네셜 메서드 같은 경우는 리얼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상에 있는 데이터를 쓸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프로젝티드 메서드를 안 하고 이제 실제로 그냥 리마니안 매니폴드 위에서의 이제 데이터 변환을 통해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할 거야. 무슨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있는 걸 이제 매니폴드로 변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니폴드 상에서 하는 방법. 그런 게 이제 리마니안 방법이고, 랩드는 이제 익스포네셜 맵을 사용한 거고, 나이브는 그냥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하는 거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타겟에 제일 근접한 건 리마니안 메소드를 쓴 거고, 이제 익스포넨셜 맵을 썼을 땐 살짝 이제 좀 굴곡이 보이지. 그리고 이거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에 있는 데이터라서 이제 익스포넨셜 맵을 쓴 거고, 네거티브 로그라이클리를 계산을 했을 때 알파1, 알파2, 알파3는 이제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가 알파3로 갈수록 훨씬 더 하이퍼볼릭해지는 거거든. 했을 때 리마니안 방법이 점점 계속 좋다. 이럴 때 리마니안 방법이 되게 좋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첫 번째, 그냥 라이브 메소드를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프로젝트 메소드를 써도 안 된다. 리마니안 메소드를 쓰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다.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은 이제 스피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스피어니까 이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써가지고 비교를 한 건데, 실제로 타겟에 근접하는지를 봤을 땐 리마니안 방법이 훨씬 더잘 되는 걸볼수 있고, 라이클리우드 면에서도 봤을 때 리마니안이 훨씬 더 좋은 걸볼수 범위 스피셔지 BMF는 있어. 응? 응, 맞아. BMF 폰 미제 스피셔라고 하는 잘 몰라. 기본. 근데 사실 이게 오프로 그냥 이거는 그럼 또 그냥 이건 거 아니야? 저기에 뉴럴 오디 쓴 그거에 응. 오퍼레이션만 이제 사실 이게 원래 위에서 안 하는 게 하이퍼 그 이름도 까먹었네. 그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러지? 위로 올려봐. 잠깐. 하이퍼볼릭에서 안 하는 게 오퍼레이션이 잘 안, 정의하기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럼 오퍼레이션을 정의한 건가? 아, 데이터 상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이거. 하이퍼볼릭 위에서 오퍼레이션 걸어주는 게, 그것 자체가 사실 힘들어서 잘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익스포네셜 맵이니 이런 걸 쓰는 건데, 사실은. 근데 이거는 거기에 컨트리뷰션이 있는 건가? 그거를 아, 하이퍼볼릭 사실 위에서. 리마니안 방법도 익스포네셜 맵을 써야 돼. 아, 그래? 써야 되는데, 이제 익스포네셜 맵을 썼다는 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 노멀라이즈 플로우 맨 뒷단에 이제 익스포넨셜 맵을 써준 거고 붙여준 거고, 얘는 사실 살짝 익스포넨셜 맵을 쓰긴 하는데 접근법이 좀 달라. 일단은 근데 형 말대로 그 오퍼레이션이 까다로운 건 맞아. 이게 약간 컨트리뷰션 이런 건 이런 건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저 뭐였지? 위에 다시 한번 보여줄래? 기존의 랩드? 저게 이제 마지막 단에 익스포넨셜 단 거라 그랬잖아. 저거는 사실 이제 계속 유클리디언에서 놀다가 마지막은 맵핑 시켜주는 건데, 저 리마니안 이런 저 메소드를 쓴 애는 중간중간 하이퍼볼릭에서 논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맞아. 다 왜냐면 GNN도 웃긴 게 하이퍼볼릭에 처음에 익스포넨셜하고 그렇게 올리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뉘립스에서 나온 게 그냥 단순해. 그냥 그렇게 하면 유클리드에서 놀다가 올리는 거니까 그냥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하게 만드는 그런 걸로 봐도 또 논문을 쓰더라고. 똑같은 계에 있는 건가 보네. 오케이. 토로스나 스피어에 있는 그 노멀라이즈 플로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거의 처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매니폴드에서 노멀라이즈 플로우를 하는 거의 첫 논문인데,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토로스에 있는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얘를 이제 되게 간단한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꾸는 게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목적이잖아. 이 왔다 갔다가. 이걸 할 건데, 이제 토로스 같은 경우, 디디멘션 토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클의 프로덕트로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거든. 지금 근데 너 그린 거에서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든다는 건 원본 X를 레이턴트 G로 만든다는 거야? 그지. X를 G로 만들거나 G를 X로. 거꾸로 쓴 거지? 근데 인버터블하게. 인버터블. 이제 T2 토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리는 건데, 얘는 이렇게 위에 자르고 가에 자르고 하면 이제
S1 by S1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리고 S2도 이런 식으로 S2는 S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 토폴로지컬. 그래서 S1 상에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우리가 구현을 잘 모델링을 해내면 이거는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나타낼 수 있고 아니면 리커시브하게 나타낼 수 있거든. 그래서 자세한 건 모르고 그래서 S1에서만 해도 충분하다는 걸 보여 여기서. 그러면 S1에서 S1으로 가는 노멀라이징 플로우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잖아. 그럼 아까 디스크리트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는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를 썼듯이 여기서도 뭔가 좀 특별한 함수를 사용을 해. S1을 0,0에서 2파이로 이제 인터벌로 정의를 리파라메트라이즈를 해주고 해도 0에서 2파이로 해줘. 서클이니까 0이랑 2파이랑 같아야 돼. 여기서 F라는 함수를 F0는 0로 가고 F2파이는 2파이로 가는데 이 점은 두 개는 같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레디언트 오브 F세타는 0보다 커야 돼. 얘는 왜냐면 인버터빌리티 때문에. 그리고 0랑 2파이에서의 그레디언트 값도 같아야 돼. 이거 왜냐면 그레디언트 오프가 이제 컨티뉴어스 함수에 대해서. 이런 걸 만족하는 변환이 이 사람이 찾은 게 세 개인데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서큘러 스플라인 그리고 논 컴팩트 프로젝션 세 개야. 그래서 이 각 레이어마다 이 세 개를 뭐 적절히 셔플링을 해가지고 복잡한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드는 거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G라는 걸 이제 서클 안에 내부에 W를 지나서 이렇게 보내. 그럼 이제 GWG가 나오는데 얘를 0 원점에 대해서 다시 보내. 그럼 HWG가 나오잖아. 그럼 얘가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제일 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리고 뭐 서큘러 스플라인 뭐 넌컴팩트 프로젝션이 있는데 뭐 자세한 건 잘 몰라가지고 생략을 할게. 나도 저거 두 개 처음 봤어. 그랬을 때 이제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요거고 빨간색이 뭐 덴시티가 높은 점일 것 같은데 이제 뭐 넌컴팩트 프로젝션 메비우스 서큘러 스플라인을 썼을 때 셋 다 되게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타겟 디스트리뷰션 이제 지구상에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했을 때 실제로 여기서 G 그러니까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뭐 서큘러 스플라인 뭐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 이걸 거쳐가지고 P 데이터를 만들잖아. 했을 때 그렇게 샘플링한 결과가 이거야. 되게 타겟과 되게 근접을 하고 플로우 덴시티 같은 경우 뭐냐면 그럼 뭘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 저 파란색 점이야? 파란색 아이 플로우 덴시티? 그러니까 뭘 제너레이션 한 거야? 타겟에 뭘 제너레이션 하는 거야? 저 사진 그러니까 저 파란색이 포인트야? 응 포인트. 포인트들을 제너레이션 한 거야? 그지 각 포인트를 보내본 거야. 가우시안에서 가우시안이 아니야. 여기 사실 뭐냐면 0에서 2파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함수를 거친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플로우 덴시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샘플링 안 하고 0에서 2파이를 전부 다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그 덴시티를 히트맵으로 찍은 거라고 보면 돼. 점의 덴시티를 그러니까 전부다 예, 0에서 2파이 전부다 0에서 2파이를 전부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저러면 점이 아니잖아. 내가 이해한 것은 지금 저 타겟의 파란색 점들을 제너레이션 하는 거라고 난 이해했거든. 맞아? 그렇지. 이게 왼쪽이 타겟. 그리고 플로우 샘플이 그런 걸 제너레이션한 얘인데 지금 플로우 덴시티라는 애는 그냥 컨티뉴어스 제너레이션 했더라고.
아, 예스. 됐습니다. 이제 디스크리트했으니까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할게. 우선 노테이션부터 정의를 하면 TGM은 G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고, 이렇게 매니폴드가 있으면 여기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TGM이라고 하고, TM은 그 전체 매니폴드 상의 점에 있는 것에 대한 유니온이라고, 그냥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쓸게. 뭐별 의미, 큰 의미는 없어. F세타는 이제 벡터필드인데, 벡터필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지구상에서 바람 부는 점을, 바람 부는 방향을 이렇게 했을 때 얘를 F세타 G T라고 쓰는 거야. 이게 바람 부는 방향, 각 점에 대해서. 근데 보통 이제 접선 방향으로 방향을 많이 풀게 하잖아. 그래서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로 보내는 함수인 거지. 그럼 이제 매니폴드 상에 있는 데이터 파티클들 혹은 무슨 그럼 포인트들이 이 벡터 필드 방향을 따라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다이나믹스가 매니폴드 상에서의 다이나믹스는 이 벡터 필드로 정의가 되는 거야. ODE를 따르도록. 그럼 이제 G0라는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타임 T까지 이 다이나믹스를 따라갔을 때그 최종 목, 그 점이 이제 GT가 되는 거고, 얘를 그냥 파이 G0 T라고 노테이션을 붙일게. G0에서 시작해서 타임 T 스텝 때 갔을 때그 데스티네이션. 그러면 우리가 0에서 1까지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1 1이라는 타임 스텝 때 이제 P 데이터가 되기를 원한다면 파이 이제 T에 1을 넣은 거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되겠지. 그래서 어떤 심플 디스트리뷰션에 샘플링 해가지고 이 함수를 거치면 이제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ODE를 솔버를 할때 아까 전에 말했듯이 형도 얘기했듯이 이제 매니폴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유지를 하지 않아. 예를 들어 이 점에서 이 벡터 필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이 매니폴드보다 살짝 뜨게 되잖아. 그래서 다시 프로젝션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럼 그 프로젝션을 여기서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럼 아까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 이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포뮬라를 아까 소개를 했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매니폴드 상에 있는 거라서 뒤에 뭐가 붙어? 이 점이. 원래는 이거는 이거였거든. 근데 이 점이 붙어. 이 항이. 여기서 G는 뭐냐면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상에서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가 이렇게 정의될 때 이거 이 G라는 매트릭스를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의 행렬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 G고,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인 경우에는 GG는 그냥 아이덴티티거든. 그래서 얘 디터미넌트의 G에 대한 디리베이티브가 제로가 돼.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리마니안 매니폴드 같은 경우 이 항이 살아있어. 그래서 이 항을 계산을 할수 있어야 이제 리마니안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할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GG라는 매트릭스 이게 되게 쉽게 표현이 돼야 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매니폴드는 뭐 엄청 많지는 않지. 그래서 뭐 푸앙카레 디스크리 그런 게 예시가 되는데, 뭐좀더 일반화 시켜서 할 수는 있는데, 뭐 스피어나 토러스 같은 건 당연히 되고, 뭐 다른 것도 되는데 아직은 조금 매니폴드 상의 제약이 있지. 그랬을 때 아까 보여줬듯이 리마니안 방법이 스테레오그래픽보다 더 좋게 나오는데, 이제 리얼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도 큰 마진으로 되게 성능이 좋다. 프로젝티브 맵보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 아, 물좀 마실게.
이제 뉴립스, 이번 뉴립스 페이퍼인 모자 플로우. 근데 그럼 이런 거 어디에 쓸수 있어? 그러니까 매니폴드 상에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지? 일반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 매니폴드 상에 있는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혹시 어떤 경우가 있지? 나딱 생각나는 거는 와닿는 게 없어서. 나도 없어. 일단 오케이. 뭔가 제너티브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실용적으로 쓰이냐는 좀잘 모르겠어. 근데 응. 이제 만약에 근데 뭐 아까 태풍 예시나 단백질 구성 예시 같은 게 있었잖아. 근데 그것이 좌표값을 직접 생성하는 모델도 있을 것 같은데.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태풍의 위치 좌표값을 직접 생성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트라젝토리가 있어갖고 예시에. 근데 그게 이런 제너레이션 모델과 그런 프리딕션 모델, 그러니까 이런 제너레이션 모델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트라젝토리의 제너레이션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단백질 프로틴 뭐 있었잖아. 그건 뭘 하는 거야? 나잘 몰라. 아, 그러니까 프로틴도 그렇고 그 아까 뭐 트라젝토리 얘기도 그렇고 그럼 프리딕션 모델을 쓰면 되지 않나? 약간 제너레이션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나 싶어서 내가 잘 몰라. 내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뭔가 인풋이 주어졌을 때잖아. 근데 얘는 그냥 라이클리후드가 높은 트라젝토리를 생성한다. 그런 관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차이는 없으려나? 데이터가 부족한 건가? 뭐, 저거 똑같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일단 뭐. 알겠어. 이걸 어떻게 쓸지는 좀나잘 모르겠어. 그리고 보면 이제 리얼 사용 예가 되게 다양하면 이제 실험에 리얼 데이터를 많이 갖다 썼을 텐데 여기는 뭐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가 전부야. 뒤에 모자 플로우에서도 뭐좀 의미 있는 어플리케이션 뭐. 예컨대 얼스케이크랑 볼케이노가 뭘 하는 거야? 파이어가 뭐 불이 어디서 날지, 얼스케이크가 어디서 일어날지 이걸 그 예측이잖아. 내가 궁금한 건 이게 프리딕션 아니야? 그게 아닌 거겠지? 그러니까 얘가 제너레이션을 한다고 항상 라이클리후드가 높은 점을 생성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 데이터에서 하고 싶은 게 이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날 라이클리후드가 높은 데를 보여줘가 아니라 이제 지구상에 지진이 일어나는 점이라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유사하게 따라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 거. 예스. 그냥 그거 보여주려고. 이해했습니다. 지금 모조플로우라는 제목의 논문이고 맨 처음 했던 그 디스크리트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이제 토로스랑 스피어에서만 적용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리마니안 컨티뉴스 노멀라이즈 플로우는 이제 제너럴 커브드 서페이스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어. 왜냐하면 GG의 디터미넌트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컨티뉴스 노멀라이즈 플로우는 일반적으로 ODE 솔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닝 타임에서의 이제 컴플렉시티가 높다는 문제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첫 번째로 제너럴 커브드 서페이스에서도 이제 학습이 가능
해야 되고 두 번째는 ODE 솔버를 사용하지 않는 트레이닝 타임도. 일단 이제 테스트 타임에서 이제 실제로 샘플을 제너레이션 할 때는 ODE 솔버를 사용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 노테이션을 뮤는 이제 타겟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뮤는 이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게. 이제 실제로 토로스나 이제 스피어 같은 컴팩트 매니폴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통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쓰고. 그러면 이제 노멀라이징 이퀘이션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반대가 됐네. 이제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 이제 제너레이터 함수지. 이제 타겟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상에서의 어떤 라이클리우드를 f 세타라는 것의 인버스를 취해 가지고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상에서 이제 라이클리우드를 계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노멀라이징 이퀘이션이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학습을 하려고 하면 뮤 xi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하려면 아까 했듯이 ODE 솔버를 사용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ODE 솔버를 통해서 이 라이클리우드를 계산하지 말고 이 모저가 이제 1965년에 쓴 논문을 사용해 가지고 뮤 xi를 클로즈 폼으로 계산을 하자 이거야. 이 노멀라이징 이퀘이션을 직접 풀자는 거죠. 그러면 ODE 솔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할게. 그래서 뮤는 프라이어고 뮤는 타겟 디스트리뷰션. 그럼 얘를 적당하게 인터폴레이션 하는 어떤 알파t라는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알파t는 알파0, 알파1의 어떤 중간인 거죠. 예를 들어 뭐 이게 알파0고 이게 알파1이면 이렇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방법도 이 인터폴레이션의 방법이고 대신 알파t는 항상 알파t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되고 이렇게 적분했을 때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매니폴드 상에 있는 프라이어티 디스트리뷰션인 거야. 이렇게 어떤 인터폴레이션 알파티를 정의를 하고 이제 어떤 UT가 이제 벡터필드인데 UT라는 벡터필드의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되게끔 하는 UT를 구해. 하는 UT를 구한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야. 그 다음에 이제 ODE를 이렇게 정하는 거야. DGT, DT는 알파 T, 네, UT, G, T, T. 지금 좀 복잡한데 여기서 UT를 구하고 VT를 이렇게 정. 알파 T는 우리가 정한 인터폴레이션이고 UT는 이 SPDE의 솔버야. 솔루션. 그럼 VT 이것도 VT도 이제 벡터 필드거든. 왜냐면 알파 T분의 UT, VT, G는 근데 얘는 이제 스칼라 값이라서 얘는 지금 이거잖아. 그래서 얘도 탄젠트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라서 VTG도 벡터 필드인데 이 VT 방향으로 이제 G로 움직이면 얘가 이제 노멀라이징 이퀘이션을 만족을 시키는 거야. 다른 말로 이 ODE를 거쳐서 G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다 보면 이제 누에서 뉴로 간다는 거.
이해가 가? 그럼 뭐 대충 대강 느낌만 알면 돼. 느낌만 알면 돼. 인터폴레이션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니까 이렇게 얘를 잡아서 할게. 그러면 이 알파티를 t로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7한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될 거고, 얘의 솔루션을 u라고 하면 뭐야, vt는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알파티 분의 ut. 그러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뮤가 이제 타겟이잖아. 그럼 뮤는 누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유잖아. 그러면 유를 어떤 뉴럴넷으로 파라메트라이즈를 시킨 다음에 V 마이너스 아니 누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유 세타를 뮤 바라고 할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이제 매니폴드 상에서 적분을 하면 누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유 dv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유 dv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UDV가 돼. 얘는 1이잖아, 앞에는. 누가 prior distribution이라서. 그리고 스톡스 theorem에 의하면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는 하여튼 이해돼. 근데 이제 U랑 이제 바운더리에서의 노멀 벡터랑 항상 0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0으로 날라가. 그리고 이게 가정이 되게 플라저블한 가정이라서. 그래서 이제 뮤 바의 적분값이 1이 돼. 근데 우리는 뮤 바가 이제 우리가 모델링하는 디스트리뷰션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항상 이뮤 바가 프라이어리티 디스트리뷰션이 됐으면 좋겠잖아. 그 말은즉슨 이제 적분은 1이니까 항상 매니폴드 상에서 0 이상만 되기만 하면 이제 프라비티 디스트리뷰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0 이상이 아니라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0보다 크면 뮤파는 m 그 매니폴드 상에서의 프라비티 덴시티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이 렘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뮤 세타를 학습하기를 원하고, 대신 뮤 바는 이제 0보다 커야 되니까 어떤 임실론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게. 이게 어떤 이런 동치니까. 그럼 뮤 바에서 임실론보다 큰 부분이 있을 거고 임실론보다 작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뮤바 플러스랑 뮤바 마이너스로 나눌게. 그러면 얘는 뮤 바는 입실론? 입실론이 뭐야? 그 바운더리? 입실론은 그냥 충분히 작은 수. 아니 그러니까 저걸 왜 나눠? 잠깐 헷갈렸어. 그러니까 여기 시어럼에 의해서 뮤바가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 됐어. 보통 M은 컴팩트 매니폴드 가정하긴 하니까 그냥 입실론보다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스. 엘세타는 이렇게 나눠. 뮤바 플러스에 대해서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고, 뮤바 마이너스는 페널티를 주는 거야. 뮤바 마이너스가 0이 돼야 되니까. 이런 로스를 생각을 하면,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할 때는 얘는 그냥 뮤에서, 그러니까 트루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니까 xi에 대해서 이렇게 미니 배치 해주고, 얘는 이렇게 나타내.
에타 X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풋 샘플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 익스펙테이션이 그냥 이 적분값이 돼.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매니폴드가 이제 2D멘션이어도 2D멘션이어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충분히 근접을 할 텐데, 이제 만약 D가 만약에 엄청 큰 수다, 만약 100D멘션이다 하면 이 에스티메이션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하이어 디멘션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를 계산을 가지고 학습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충분히 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 로스로 계산을 했을 때이 학습되는 모델링 되는 이뮤 바라는 디스트리뷰션은 실제로 트루 덴시티에 근접을 하고 람다가 1 이상일 때, 그리고 MLP를 사용을 하면 항상 옵티멀한 트루 덴시티에 근접을 할수 있다라고 증명을 해.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면 계속 똑같은 실험인데, 이제 인풋 데이터는 얘고 왼쪽이고, 중간은 이제 실제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샘플링 해가지고 이 샘플은 ODE 솔버를 써가지고 샘플링을 한 거고, 덴시티는 실제로 뮤바를 계산해가지고 그린 거야. 뮤바 플러스를. 그럼 되게 잘 되는 거볼수 있고, 람다는 이제 뮤바 마이너스에 대한 페널티 텀인데 클수록 이제 클수록 학습이 더잘 된다. 작을 때보다 이제 클때더잘 된다. 그리고 되게 주목할 건 이건데, 얘는 그냥 R 지상에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한 거고, 얘는 이제 매니폴드 가정을 한 건데, 확실히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더 작은 거볼수 있어. 근데 그리고 0.0이 작은데? 저걸로 어떻게? 좋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웃긴 것 같아서 알 수가 없지 않아? 사실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 조금 떨어지는 걸 얼마나 좋은지. 그지? 근데 이제 이터레이션 타임도 엄청 줄어. 엄청 이게 좋네. 트레이닝 타임에서 ODE를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제너럴 커브드 서페이스 상에서의 매니폴드 데이터도 되게 학습이 잘 되는 거볼수 있어. 그리고 이제 리마니안 컨티뉴어스 노멀라이즈 플로우랑 비교를 했을 때도 되게 차이가 있게 성능이 좋아진 걸볼수 있고, 그래서 이제 ODE를 솔버를 쓰지 않아도 되고 이제 다이버전스만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유니버설이 어프로시메이션 가능하다, MLP로. 그런데 이제 하이어 디멘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때 로그 뮤바 플러스 마이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이어 디멘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컬스 오브 디멘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되게 덴시티가 되게 스파스해지거든. 그러면 뮤바 플러스가 0에 근접한 애들이 엄청 많아져. 그러면 이제 로그를 취했을 때 익스포넨셜 스케일로 값이 커진단 말이야, 마이너스 값이. 그러면 이제 스케일러, 그러니까 좀 뉴머리컬리 언스테이블한 거지. 그래서 뭐 하이어 디멘전일 때 로그 뮤바를 계산하는 거 되게 좀 언스테이블하다. 그리고 이제 이 적분값, 두 번째 적분값 계산할 때도 그 매니폴드 상에서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얘를 계산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하이어 디멘전에서 유니폼 샘플링을 해가지고 저걸 에스티메이션하는 거 되게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긴 하지만 되게 베리언스가 큰 방법이야. 그래서 별로 좋지 않고.
다이버전스를 에스티메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래서 이런데 뭐 이렇다. 자기들이 워크가 뭐 이렇다. 결론을 지었습니다.